안녕하세요. 아트서랍입니다. 오늘은 유튜버 보보두님의 반려동물을 그림 그릴 겁니다. 보보두님은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 분이시고요. 세세한 영상으로 그곳에 같이 간 듯한 느낌을 받는 채널이랍니다. 오늘 그리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고요? 바로 임자라고 불려지는 고슴도치입니다. 이름 재밌지 않나요? 임자. 고슴도치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제 생애 처음이랍니다. 그런데 그림 그리기를 정말 잘했네요. 고슴도치는 저희 아버지와의 추억도 있는 동물이랍니다. 아버지께서 생전에 고슴도치를 한 마리 키우셨거든요. 동물을 무척 좋아하셨던 그분은 몸이 안 좋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고슴도치를 들여다보시면서 대화를 하시곤 했어요. 사랑스러운 눈길로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슴도치도 사람과 똑같다. 밤과 낮만 다를 뿐. 밤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낮에는 푹 쉬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알아본단다.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 고슴도치는 가시를 내리고 슬그머니 다가와 아버지 손 위로 올라가곤 했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슴도치를 산에다 풀어줬다는데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네요. 본래 야생 고슴도치는 곤충이나 절지동물을 주식으로 하고 오이 같은 식물도 먹는다고 합니다. 야산, 농경지, 삼림지대,
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며 새끼는 두 마리에서 네 마리 등을 낳고 피부의 털이 가시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 포식자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네요. 위험에 처하면 내 다리를 배 부위에 모아 공처럼 몸을 둥글게 하여 등면에 난 가시털로 몸을 방어한다고 합니다. 마치 밤송이가 연상되네요. 그림을 그리면서 또 고슴도치 한 마리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.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? 보보드님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저 모습 좀 봐요. 작고 앙증맞은 표정도 귀엽고요. 정말 동물은 봐도 봐도 귀여운 것 같아요. 겉의 가시는 날카롭고 아프지만 속의 솜털은 보드랍고 여리여리하답니다. 주인한테는 가시를 세우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. 개나 고양이 등 털 빠짐이 싫으신 분들은 고슴도치를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오늘 보보드님 덕분에 또 하나의 추억을 꺼내보았네요.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. 숲의 느낌이 들라고 나무 한 그루를 눕혀놨고요. 요즘 피는 달맞이 꽃을 연상해서 느낌만 살려서 배경을 표현해 보았어요. 고슴도치를 그리는 내내 즐거운 여행이었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